내일은 정원 언니 만나기로 했어요. 누나 다음 주에 커피데이트 결과 알려드릴게요. 라이브 하시면. 오! 진짜 약속해주세요. 덕기 박님. 할래하면 다이어트 효과 무조건 있고요. 자세 교정도 무조건 되고요. 네, 내일 만난 사람은 정원 언니, 차정원 언니. 같이 어디 가기로 했어요. 닭발이랑 치킨 중에 그건 너무 어려운데요? 닭발이랑 치킨은 둘 다 너무 맛있는 건데 저는 닭발도 너무 좋아해서 치킨도 너무 좋아. 셀레피트는 그 색조 브랜드고요. 셀레피덤은 기초 브랜드예요. 언니 입으시는 옷마다 너무 예쁘게 잘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사고 싶어져요. 감사합니다. 저 사슴 같아요? 야식도 먹어요. 야식 많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청주 놀러 갔었는데 촬영하러 갔었어요. 거기에 그 왕사랑한다 세트 하나가 있어가지고 뿌링클 좋아하죠. 저도 뿌링클은 지연이가 많이 좋아해서 제가 많이 먹었었어요. 초밥도 좋아하고요. 여러분도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루에 그냥 좀 규칙적이게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너무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웜718님께서 제 댓글 보이시면 윙크해주세요 이러셨는데 보입니다. 잘 보여요. 네, 셀레피트, 셀레피덤 둘 다 한 사이트에서 같이 구매할 수 있어요. 쿠션 지속력 진짜 최고죠. 언니 저 아까 짜파게티 먹으면서 라방 보고 있다고 했었는데 다 먹고 지금 2차로 구운 계란 먹고 있어요. 발레는 일주일에 몇 번 가세요? 두 번씩 잡으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두세 번씩 그때그때 맞춰서 합니다. 사랑해요. 현실감이 안 느껴졌었는데 찬찬님. 하이 인도네시아. 팬미팅 해주세요. 5조 억번 갈게요. 저도 뵙고 싶네요. 발레 말고 다른 운동하는 건 없어요. 발레로만 해요. 라디오 DJ가 라디오 DJ 하시는 분들 들었는데 되게 힘들다고 많이 들었는데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라방도 제가 유튜브를 고민하면서 생각해볼게요. 껍데기 못 드시는구나. 껍데기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돼지 껍데기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맛있어서 식단 관리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책 읽어드리는 거 할까 했었는데 너무 지루해들 하실까봐 제가 읽는 책이 다 좀 약간 지루. 그래서 제가 원래 평소에 라방을 안 해서 작년에 여름에 한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닭발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닭발 진짜 저 닭발 킬러인데
옆 모습이 감사합니다. 라면 완전 좋아해요. 저는 요즘은 쿠션, 셀렉피트 쿠션 화이트를 더 많이 쓰고요. 여름에는 블랙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 금방 찍겠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먹었더니, 하이 필리핀! 많이 먹었더니 졸려가지고, 떡볶이는 완전 사랑하죠. 거의 맨날 먹는 것 같아요. 아니, 팬분들이 여기서 영업을 해주고 계셔요. 아이고가.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너무 이제 후식까지 먹고 다 먹어서 배도 부르고 졸음이 좀 와가지고 허쉬를 씻기고 낮잠을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 아, 저 옛날에서 영화 이름이 밤비였어요. 안녕. 좋은 주말 되세요. 바이바이.